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뤄보고 충격을 먹었던 메리스. 네. 이펙터를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셋 스위치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라기보단 이펙터의 여러 가지 사운드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뽑아 쓰는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리셋 스위치만 구입하셔서 아무리 밟아도 소리가 안 나죠. 네. 그 점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고 빠른 연결로 최대 4가지 프리셋 설정을 저장하고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별도의 외부 전원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게 너무 좋아요. 전원이 필요가 없고 단일 TRS 케이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TRS 케이블은 동봉이 돼 있어요. 네. 동봉이 돼 있고요. Y자 케이블을 사용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메리스를 연결해서 한 번에 컨트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Y 케이블은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별매고요. Y 케이블을 사용하면 여러 개 페달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다. 두 개의 메리스 페달 앞에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메리스의 페달을 세 개를 사용한다든지 네 개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포함되어 있는 TRS 케이블을 사용해서 프리셋 스위치를 메리스 페달의 익스프레스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세팅하는 방법, 프리셋을 세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어요. 고생을 했어요. 막 저장을 하면서 네, 순서 좀 특이하죠 좀. 그렇죠. 왜 이게 왜 헷갈렸냐면 저희처럼 한글로 설명해주는 방송이 있으면 한 번에 따라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유튜브를 찾아봐도 다 영어로 설명하는 방송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좀 헤맸습니다. 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저희가 방법을 터득해 냈고 의외로 너무 쉬워서 허탈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 메리스의 프리셋 스위치를 사용해서 네 가지 사운드를 저장을 해서 변화되는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은총 씨가 진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 네. 형님 옆에서 도와주시고 일단 제가 기타 좀 내려놓겠습니다. 네. 최초에 하실 건 일단 연결됐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제 9V 꼼데가 있죠. 일단 파워를 뽑습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저희도 좀 약간 놀랐는데 일단 뽑아요. 앰프가 퍼클이 소리 나겠죠. 자, 뽑혔죠.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 Alt Hold 버튼을 누르시면서 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깜빡깜빡으로 변하죠. 네. 세 번 깜빡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하이 프리퀀시를 이용을 해서 프리셋 위치에다가 프리셋 위치에 가면 아까 불이 들어오다가 이렇게 불이 꺼져요. 네네. 이러면 이제 프리셋 위치가 된 네네. 거죠. 네네. 그럼 그때 다시 파워를 뺐다가, 꽂습니다. 네. 이러면 프리셋 모드로 완전히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현영님이 이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좀 소리를 낼 테니까. 네. 원하는 사운드 일단 만져보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네. 짐 사운드 괜찮죠? 뭐? 요런 소리를 쓰고 싶다. 네. 자, 그러면 1번을 누르시고 불이 들어왔죠? 얘를 형님 약 3초간 깜빡깜빡 얘가 보여요. 그럼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1번에 저장이 된 거예요. 네. 다음에 2번을 누르고요. 바꾸시면 돼요. 네. 저희가 차이가 나는 거 보여 드리기 위해서 많이 줄이겠습니다. 네. 네. 모듈레이션도 없애 버리죠. 이번에는. 그리고 요 정도만 다시 2번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3초간 깜빡거렸죠? 네, 깜빡거렸습니다. 다음은 달라라 한번 가볼까요? 3번은 달라라 가죠. 이번에 다 제끼겠습니다. 다 제끼고 막 셀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3번에 저장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4번은 어떻게 할까요? 4번은 약간 이번에도 좀 업게 좀 약간 이번엔 피치를 넣어볼게요. 피치요. 네. 피치어 모듈레이션만 주고 괜찮네요. 소리가 9번에 4번을 눌러주시고 4번에 3초 시작. 됐습니다. 네, 저장이 됐습니다. 끝났어요. 네, 저장이 다 됐어요. 네 가지 있어. 네 가지.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는데 안 나오면 저희가 당황스러워요. 네. 1번. 1번 아까 쳤죠요? 그렇죠. 이제 자. 아까 옅은 거였죠? 그렇죠. 두 번째. 두 번째. 거의 이제 안 걸린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죠. 아까 맞죠? 모듈레이션만 걸었던 소리였죠.
3번으로 가볼게요. 이거 작가. 4번. 4번이 아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였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이게 저장을 하시면 네 가지 사운드를 불러서 마음대로 불러내셔서 네,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게 폴리문에도 연결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폴리문에 연결하셨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하이 프리퀀시를 약 1시 방향에 둬서 프리셋 모드로 들어갔다면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네. 1시 방향에 두고 네,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뭐 여러분들 뭐 메리스 그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공간계 쓰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사실 일반적인 그냥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스트라이몬을 사서 그 뱅크를 네. 다 사용하시는 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3세기 음악하거나 아니면은 뭐 콘서트 때 뭐 곡을 한 26곡을 하는데 그 중에 좀 그런 음악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보통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는 딜레이는 오히려 더 간소하게 가고 모듈레이션이 예를 들어 그렇죠. 곡이 그렇게 많으면 필요한 경우가 생겨서 메비우스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네 개 프리셋만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세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폴리문이 됐던 메리스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셨을 때 이 세팅만으로도 그리고 사실 뭐 리버브가 제 생각엔 그래요. 리버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좋아하는 소리 한번 잡아놓으면 뭐 굳이 뭐 딱히 뭐 프리셋까지 불러오면서 네, 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폴리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딜레이 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프리셋별로 하시면은 뭐 U2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가요 딜레이 사운드라든가 네. 뭐 아니면 혹은 뭐 숏 딜레이부터 해서 뭐 좀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저희가 테스트를 못 해드렸지만 Y잭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네. 프리셋 세팅을 할 때 1번에는 딜레이만 쓰고 2번에는 리버브와 딜레이를 같이 쓰고 세 번째는 모듈레이션까지 써가지고 세 번째에다 저장하고 이러시면은 점층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운드도 예, 쉽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하면 Y잭을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콤비로 네. 갔을 때 사운드가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Y잭을 사셔서 두 개를 병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저는 사실 단품으로 사도 좋은 페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형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때까지 공간계 중에 애들이 지금 끝판인 것 같으니 네네. 이왕이면 같이 사셔서 네. 이거를 Y잭을 쓰셔서 잘 섞어 쓰시면 아주 완벽한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점수만 한번 드릴까요? 뭐 한 주평 한 번씩 드릴까요? 아, 한 주평. 네, 한 주평. 네. 시연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이거를 사면서 모든 공간계가 완벽해진다. 네. 은총 씨 한 주평. 네. 저는 이렇게 뭐 브루드워 어쨌든 확장판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메리스의 이펙터만으로도 매력적인 사운드를 당연히 연출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프리셋 스위치 없어도 충분히 스테이지에서 많은 완성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이펙터이지만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Y잭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저장도 아까 저희가 처음에 영어 보고 헤맸지 실제로 하고 나서 헤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그렇죠. 성공했잖아요. 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네. 확장판 메리스를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점수 네. 한번 네. 예,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10점 메리스는 저에게 네. 가장 완벽한 공간계 페달이 아닌가 네.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확장판이 나왔으니 그렇죠. 이 제품 이외에 저희가 원래 오늘 계획을 했던 게 미디 아이오 네. 그러니까 미디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장치를 또 리뷰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미디 아이오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랑도 되고요. 네, 네. 이 칩셋이 있어요. 블루투스 칩셋을 그냥 삽입만 하면 핸드폰으로도 네, 통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장만을 하게 되면 정말 공간계로는 천하무적이 네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뭐 미디아이오 다뤄볼
시간이 또 있겠죠. 네네네. 그 시간을 기대하며 오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